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왜 화면이 왜 이래? 네, 저희가 이제 바꿨어요? 화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 약간 좀 깊이감이 있죠? 저희도 이제 이 테이블 위에도 약간 좀 살짝 보이는 것 같고, 또 뒤에 이제 배경, 저희도 이제 메인 스폰서, 단백질러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또 소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배경에도 이렇게 단백질러 제품들 좀 이제 이미지로나마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 배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잘 먹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아침 대용으로 또 잘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시즌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밥 챙겨 먹기 또 힘들잖아요. 이제 그때 단백질로 하나 딱 털어가지고, 저는 이게 파우치도 있잖아요. 파우치 버전도 있잖아요. 파우치 버전 딱 털어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한번 꿀꺽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품 이 드셔보시면 어떨까 또 생각 좀 듭니다. 와 확실하게 성장한 그렇죠. 네네네. 단백질러 그리고 오진이. 오진이. 네, 여러 또 PPL들도 또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또 PPL 없습니다. 야구로만 가득 채워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 좀 드린 것 같다고요? 좀 뭘 돈 좀 드려요? 이거 똑같은데. 이거 크로마키 빼면 똑같아요. 아니 저 맥콜로버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아니 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돈 들었다고 하니까 안 바뀌었는데 돈 안 드렸는데. 아니 이런 그 댓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신선합니다. 진짜 이런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기, 살아 있잖아. 저기에 스쿠버 장비 차고 진행하시면 딱 용궁이라고. 아 그러네. 그러게 색깔도 좀 푸르딩딩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파우치 하나 먹고 출근했어요. 티나님.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가 오프닝에서 어떤 얘기 좀 할까 또 여러분들께 오프닝 주제 좀 던져주세요 말씀을 드렸 아니 요 얘기 또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프닝 토크 티빙 중계권 유료화 얘기요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유료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 1개월 동안 무료 시청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벤트일 뿐이고, 결국에는 이 야구를 보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PC로 야구를 보기 위해서는 월에 5,500원을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는데, 뭐 이거 당초 허구현 총재가 얘기했었었던 뭐 무료화 좀 무료 시청 가능하도록 뭐 화질을 좀 낮추더라도 무료 시청 가능하도록 이거 했었던 얘기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 유료화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다양한 의견 좀 올려주세요. 다양한 의견 어떤 게 좋은지 또 뭐가 좀 뭐 안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의견 내시면은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읽어드리기도 하고 네. 제가 이따가 오후에 이제 캐비어 들어가서 또 좀 미팅을 가져야 돼가지고 네네네. 이거 이제 팬들에 대한 의견이다. 목소리 의견이 이런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비어도 좀 캐비어는 이런 그 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지금 그 조직이에요. 아, 그쵸. 제가 볼 때 했을 때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들을 좀 이왕이면은 좀 현실에서 이제 실현시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나는 그냥 이건 그냥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유료하다 그럼 난 안 봐. 아 그래요? 그냥 이게 돈을 내라고 그럼 안 볼래. 그냥 다른 거 볼래. 그냥 무료 볼래. 난 약간 이런 그거지. 근데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결국은 좋은 소식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느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서 편안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한번 좀 고민해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결제해 마라.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아마 좀 생각이 조금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TV로는 여전히 뭐 무료로 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오가면서 사실 요즘에 뭐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잖아요. 이제 뭐 PC로 보거나 아니면 또 모바일로 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또 TV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오가는 사이에 또 지하철 퇴근길에 사실 야구 보시는 분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분들께서 과연 이제 티빙 유료 결제로 어느 정도 또 넘어갈 수 있을지 원래 보시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뭐 보시던 분 원래 야구 진짜 열심히 보시던 분들은 뭐 5,500원 더 내라고 해서 안 볼 거냐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라이트 팬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야구에 좀 이제 정을 좀 붙여볼까 이러시는 분들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실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은 다들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범준님이 네이버에서 남겨주신 댓글 처럼 유료화에 대한 조음작, 상업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이 유료화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중계 서비스 혹은 이제 부가 콘텐츠들이 좀 잘 나오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야구 중계만 볼 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가 조금 다양해질 필요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구장을 찾아가는 그렇죠. 뭐 다른 이런 뭐 별도의 뭐 다양한 콘텐츠들 네. 이런 콘텐츠들을 같이 한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갑을 여시기에는 큰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금액을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냥 딸랑 이제 뭐 야구 경기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물론 뭐 결제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아마 티빙 그쪽에서도 굉장히 큰 액수를 내고서 이번에 독점 계약권을 따냈기 때문에 3년 총 1,350억입니다. 네. 이거를 그냥 멈추진 않을 것 같아. 다양하게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티빙에서도 하지 않을까. 공격적인 투자를.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뉴욕만님께서 해외 사는 사람들은 티빙 가입이 안 되도록. 아, 이건 진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거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티빙 가입, 해외 사는 사람들은 티빙이 가입이 안 된대요. 이제 VPN, 그러니까 이제 우회를 하더라도 혹은 이제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으면 가입을 못 하는데 요거에 대한 방법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네. 요거 이제 돈을 내도 볼 수 없는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국내 이제 핸드폰 폰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보지 못한다는 네네. 이제 얘기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셔야지. 네, 됐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로 또 KBO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이게 뭐 드라마나 예능도 잘 안 보는데 야구 본다고 이거 티빙 결제하는 거 콘텐츠 다양해진다고 크게 더 끌리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도 또 지적해 주신 분들 계시는 것 같고 티빙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유료건 뭐건 일단 시청할 때 뭔가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고 봐야 되는 것부터가 허들일 겁니다. 여기서 연령대 높은 분들이 1차 접근이 어려울 것이고 유료로 저연령 어린 시청자들도 접근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대, 40대 정도만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건 크게 실책하는 걸로 보인다. 혁 저스티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메인에 야구 있는 건 그래도 뚝 눌러가지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네, 좋습니다. 근데 따로 이제 어플을 깔고 따로 뭐 가입을 하고 따로 뭐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좀 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기는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풀어야 돼요, 정말. 그러게요. 풀어야지, 네. 당연히. 이거 그냥 알고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될 일이니까. 그러게 이제 네.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 지금 민초사랑님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KBO 시청 왕따 당하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 네이버도 미국에서는 라이브만 보였고 클립은 또 못 봤었습니다. CHUA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김봉관님 안 그래도 OTT 보고 있는 게 많은데 티빙까지 또 더 해야 되느냐. 지금 OTT 생각해보면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쿠팡플레이도 있고 여기에 뭐 티빙도 하고 이제 스포티비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스포티비도 또 있을 텐데 이거 다 사실 좀좀따리 모아놔서 생각해보면 월에 한 또 2만 원, 3만 원은 또 우습게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밥값 요즘에 뭐 한 끼 먹으면 만 원인데 뭐 구독료 이거 뭐 5,500원 뭐네 그 차원이 아니라 원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발레파킹 갖고 하는 법 아니에요. 야, 그거 진짜 그래. 네. 그러니까 이런 이 구독료들 다 이 나가는 거 합쳐놓고 보면은 또 가랑비 어쩌는지 모르고. 뭐야 안치홍님도 어렵지 않나요? 이 어렵다는 게 저거 이제 뭐 지금 말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떤 거요? 뭐 아 이거 그쵸 위원님도 뭐, 티빙으로 이거 뭐, 하면 보실 수 있냐는 거죠. 티빙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 위원님 자체도 지금 이제 이런 어플 깔고 뭐 가입하고 돈 내고 이런 과정을 아예 모르시고 이게 주변에 만약에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면야 모를까 만약에 그런 분들도 없으면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죠? 저는 네. 뭐 못 봐요. 텔레비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예, 저는 뭐 못 봅니다. 아 네. 그러게 TV로만 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계 딜레이 잡을 수 있을까요? 홍성민님 얘기하셨는데 다른 뭐 분데스리가 중계 보셨었던 분들께서도 우려를 좀 하시는 게 서버 터지는 거. 이거 만약에 KBO 리그 중계하는데 서버 터져가지고 못 본다?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코님 시원한 얘기 지금 딱 해주셨네요. 네, 지용님이 느끼는 불편함을 그대로 가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다. 위원님 그래 이거 뭐 어플 가입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해보시면은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만나는 거는 티빙 관계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KBO니까 KBO, 네, 네, 그쪽에서 KBO 뭐 그렇죠, 모아가지고 당연하지. 전달하겠죠. 아마
자주 그 왕래가 있을 거예요. KBO 측하고는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달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에 소식들 간단하게도 전달을 해드리고 저희 첫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신인이죠. 김태견 선수가 스프링 캠프 MVP로 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4경기 동안 4.1이닝 1피안타 3진 무려 8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 뭐 가끔 가다가 이 중계 같은 거 이 시범경기 혹은 이제 스프링 캠프 이런 이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기대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김태견 선수. 야, 뭐 올 시즌 그 고조 신인 투수들, 뭐 고조 신인뿐만이 아니라 신인 통틀어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직전감이라는 얘기 많았죠. 뭐 이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당장 프로에서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량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중에 또 하나가 기량뿐만이 아니에요. 인성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들 또 프런트들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막내 선수가 좋은 기량에 좋은 인성까지 갖췄다. 그러면 안 좋아할, 안 이뻐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연습 때 보여줬던 거를 이제 시즌 때 제대로 이제 드러난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두산 팬들뿐만이 아니라 두산이 엄청난 그런 선수를 또 보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돌비수님 김태견 올 시즌 1좀 될 것 같다. 또 마무리감 직구가 또 좋던데 이구디구님께서 또 짚어주셨고요. 또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kg를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가 아니라 8회에 나갈 수도 있다. 혹은 이제 필승조로 가장 위기 상황에 좀 기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조상우 선수의 쓰임새라든지 아니면 뭐 9위를 생각했을 때 9회에만 고정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키움이 올 시즌에도 성적을 막 그렇게 기대해 볼 수는 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상우 선수 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월 달에 그 이 브런치 방송을 못했어요. 네. 일본에서 그 유소년 선수들 클리닉 이것 때문에 조상우 선수가 그 클리닉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먹고 자고 싸고 사우나하고 온천하고 야구하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식단 관리서부터 운동은 아마 그 아마추어 선수들 제가 미팅을 한 두 번 정도 했었나 지금 조상우가 하는 훈련을 니들이 저렇게 해야 된다 진지하게 지금 니들 여기 와서 핸드폰 보고서 무슨 뭐 이거 할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 저렇게 훌륭한 선수가 저렇게 훌륭한 선수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보고 따라만 하면 되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내가 막 화를 그 냈던 적이 있어요 선수들한테 잠깐 이제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아마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10개 구단 감독 코치들 비시즌 때 선수들 못 만드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 하긴 또 프로 선수들인데 다들. 네. 그러니까 딱 그거 야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니까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은 이거는 다들 프로야구 선수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딱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CHU 의원님 지난 주말 뭐 야구 아카데미에서 안치용 의원님 잠시 인사했는데 입에서는 선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다고 실물 완전 멋있었습니다. 살도 엄청 빼신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또 해주죠. 아 근데 진짜 그렇네. 제가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의원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에? 네. 나 어제 쟀을 때 얼굴이 좀 약간 갸름해지신 것 같은데. 네. 훨씬 좋지 않니?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배는 근데 여전히 가리시고 네. 얘가 문제예요 지금 잠깐만 야구 아카데미 잠실에서 했던 건가 모르겠네 어쨌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대호 선수의 또 후계자 나승엽 선수 지금 이제 김태형 감독이 주전 1루수로 또 나승엽 선수를 낙점을 했는데 그 잠재력은 또 갖추고 있는 선수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2014 KBO 리그 류현진 선수의 귀환에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주말표 매진됐고요 안표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범 경기인데 안표가 또 등장할 만큼 이제 류현진 선수 보러 가자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규 시즌 주말 시즌권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1층 좌석 다 나갔고 2층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당일 판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사실상 또 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개막전 티켓 지금 9일이랑 10일 삼성과 시범 경기 개막전 내야 전석 매진이고요.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기존 티켓 특화석 1만 원 8배에 달하는 8만 원짜리 안표까지도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때문에 이제 외야석까지 오픈했고 외야석도 매진 임박이라고 하니까 류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서 지금 팬들의 이 발걸음이 구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시범 경기에서 안 표 나온 거 위원님 보신 적 있습니까? 시범 경기 안 보는 게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진짜. 네. 야, 엄청나구나. 이 정도 기대는 했죠. 네. 기대는 하기는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진짜 생각지 못했는데. 열기가 진짜 뜨겁습니다. 네. 커피 한 개님 또 2만 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으흐. 류현진과 문동주 생각만 해도 굿이다. 오늘 1시에 또 이글스 TV에서 문동주 선수랑 또 류현진 선수랑 맞대결한대요. 청백전. 요것도 진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 광고도 역시 완판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가 문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류현진 선수의 그 행보 그리고 류현진 선수에 대한 관심 KBO 리그에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야, 이 구장 광고, 이 구장 광고가 사실은 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짜죠.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뭐 벌어야 선수들한테 연봉도 주고 직원 연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데 이거 지금 뭐 넘쳐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년에 신축 구장 이제 완공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한화는 정말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노반 저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네. 제대로 들어왔고 류현진 선수가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신구장 개장할 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1년 더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 선수가 또 이제 그쵸. 국내 복귀에 대한 의사를 또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건데 류현진 선수 일단은 개막전 선발이 낙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4차례 등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이죠. 자체 청백전 문동주 선수와 선발 맞대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범 경기 2차례에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12일 홈 기아전 그리고 17일 사직 롯데전에 나온 다음에 개막전 23일은 잠실 LG전에 또 선발될 예정입니다. 개막전 선발 등판 지금 엔스 선수와 맞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투구수가 문제가 되겠죠. 투구수가 처음에 이제 국내 들어왔을 때 65개까지 그 불펜 피칭을 실내에서 했다고 그렇죠,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청백전 과연 몇 개까지 던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던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두 번 정도 더 던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12일, 던지게 되면은 17일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하면은 개막전 선발 등판은 문제가 없는데 역시 투구수. 그때 과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80개 정도까지 네. 80개 정도까지는 던질 것 같고 개막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개막전에 등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춰서 몸을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팀의 한 경기가 뭐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의 야구 팬들의 시선이 글로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최현우 감독이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오늘하고 이제 뭐 다음 주에 한번 던져봤는데 조금 아직 덜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고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뭐 류현진 선수라면은 또 개막전에 맞춰서 몸을 잘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약간 걱정되는 거는 아직 그 구속 같은 경우에서 140km를 또 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이것도 계속 또 이제 몸을 만들다 보면은 서서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또 하나 봤어요. 이게 스포티비 뉴스에서 나왔던 윤욱재 기자님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었죠. 이 내 방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류현진 섭섭. 하나 후배들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사실 대선배잖아요. 류현진 선수 대선배고 또 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주겠다. 뭐 그립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이런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후배들이 좀 다가가기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선배인 것 같긴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창규 차장이 갑자기 저 사장실에 들어가서 네. 또 노크를 하고 그거랑 같나? 똑같은 거지. 뭐가 사장님 밑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뭐 할 얘기도 있고 뭐 이거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니 다 다르죠. 뭐가 같아요? 똑같은 얘기야. 못 가. 어린애들이 어떻게 가? 저 고참 선수 그만큼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 어떻게 가? 거기 다 이제 뭐 나이 또래 비슷하면 장민재, 그냥 장민재 그냥 만나 그냥 류현진 네. 장민재 만나면 될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좌 장민재, 우 이태양 방인데 또 가다가 겁먹는다. 맥콜라버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참. 류현진 선수 신인 시절에 이제 뭐 구대성 선수 혹은 이제 송진호 선수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코칭을 받았습니까? 이제 체인지업도 그때 또 배우고 이랬는데 진짜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그라운드 위에서 필드 위에서는 뭐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먼저 류현진 선수가 다가가지 않는 이상 저 어린 선수들이 쉽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먼저 다가서 툭툭 이렇게 치면서 네.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해주고 해야지 뭐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네. 먼저
먼저 말꺼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대죠. 돌비수님이 이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적합한 비유신 것 같아요. 가요 무대에서 미스트로 참가한 신인 가수들이 이미자 선배님 대기실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멘토링 받는 건데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그 워낙에 또 류현진 선수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위상이 또 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살가운 편한 인상이 아니라서 또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어쨌든 이 한화이글스 유튜브도 지금 구독자 엄청 떡상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한 면서 구독자 1위에 올라섰는데요. 지금 24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1위였던 LG 21만 명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 올 시즌에 오타니 선수 영입하면서 뉴욕 양키스 뭐 사실 메이저리그 하면 뉴욕 양키스가 가장 인기 있는 뭐 전국구 구단, 전 세계 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타니 영입으로 그걸 또 뛰어넘었잖아요. 지금 한화이글스도 류현진 선수 영입하면서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 사실 국내 팬들의 정말 큰 의미일 것 같아요. 뭐 진짜 부상만 없이 부상만 없이 정말 류현진 선수 특히 제가 볼 때는 올 시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올 시즌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그 경기마다 뭐 이 관중 동원이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증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건 예상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류현진 선수 보기 위해서 근데 책임감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언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선수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피곤할 거고 네. 스트레스 좀 받고 할 뭐 분명히 그럴 테니까 올해 류현진 선수는 선수 류현진뿐만이 아니라 한화이글스를 완전히 대표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야구 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모범이 돼야 되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KBO 리그, 뭐 메이저 리그, 뭐 무대의 뭐 중요성을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이저 리그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 야구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놓고 하는 리그에서 계속 10년 넘게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또 자리를 찾아왔었던 류현진 선수이니만큼 큰 걱정은 저는 사실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도 3점대 찍고 넘어온 선발 투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글스 TV 저번에 알고리즘 떠가지고 구독했는데 역시 1등이구나. 확실히 이 화제성이라는 거. 류현진 선수가 한화이글스로 합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또 뿌려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이제 한화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이글스 TV 여러 번 봤어요. 류현진 선수 그 오키나와 딱 들어왔을 때 불펜 피칭한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좀 막 봤고 뭐 지금 구단들마다 그 팀 유튜브가 그래도 좀 많이 인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활성화 많이 하고 있죠 기아 것도 많이 봤고 저는 웬만한 구단 거는 다 올라오니까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화이글스도 진짜 저 얘기 들은 게 한화이글스 이 유튜브 팀 있잖아요 이 이글스 TV 채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낮밤 없이 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호주 1차 캠프 할 때 류현진 선수 이제 합류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글스 TV 계신 분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영상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던데 당연히 그렇겠지. 와 그러면은 봐봐요 류현진 선수 계약한 거 찍었지 인터뷰 찍었지 오키나 넘어가는 거 찍었지 공항 찍었지 불펜 피칭 찍었지 계속 지금 끊임없이 컨텐츠들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글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오프시즌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글스 TV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도 역시 뭐 류현진 선수 얘기 관련한 얘기들 또 앞으로 시즌 중에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에도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뭐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잖아. 왜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감독이나 뭐 피디들이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우리 뭐 스튜디오 방송이니까 여기서만 찍으니까 뭐 내가 나가자고 하면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아 왜요? 왜요? 나가자고 하면 또 가는 거지. 아유 또 힘들다고 또 뒤에서 또 무작위 욕해. 저 새끼 저것도 쓸데없는 짓 했다고 또 막 다 그러면. 한번 나가면 또 좋지 뭐. 근데 우리는 나갈 거면 국내 말고 해외로. 가자. 이왕 피곤할 거 외국 가서. 외국 가서 피곤한 게 좋나? 외국에서 피곤하자. 그래요. 끄덕이잖아. 네. 시니컬 토치님이 작년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보장되기에 또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진짜 류현진 선수 오피셜 영상 나왔을 때 한화 팬분들이 아닌 분들께서도 진짜 뽕이 찰 수 있는 진짜 영상미도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이 채널 부러워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류현진 선수 영입과 함께 채널도 뭐 20만, 30만 뭐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저희 또 댓글 살펴보면서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한강에 야외에서 한강 치맥 먹방 또 찍어달라. 야 이거 누가 보시겠어요 사실. 네. 나도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 네, 네. 치맥 먹방 하면은 얼마나 또 보실까 또 싶기도 하고. 봐. 네. 별로 네. 이글스TV도 초반에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다가 반등해서 이 정규 제의도 받고 또 성장을 한 거다.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기아랑 연습 경기 보고 싶어서 갸TV 들어갔는데 팬들이 또 꼽져가지고 서러웠다. 우리도 중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연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구단에서 틀어주지 않는 이상은 또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네. 뭐 나중에 또 좀 구체화가 되면 그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육단장 맹장염 수술한대요. 아, 저도 이거 들었어요. 김진혁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있을 그 청백전 있잖아요. 문동주 대 류현진. 요거 사실 손육단장님 예전에 또 해설위원 그 경력도 워낙에 또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정우영 캐스터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수술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준비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인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네, 네. 네, 류현진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참 어쨌든 건강하게 빨리 수술 잘 받고 퇴원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 팬인데 개막전 궁금합니다. 아무키 때 만났었던 류현진과 지금 류현진 어떨지 슐브님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예전에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류현진 선수 만났을 때 진짜 뭐 안 좋은 기억들이 또 많았잖아요. 워낙에 또 잘 던지는 선수이기도 하고 저 기억나는 게 이제 살삼진 17개 잡아냈었던 경기. 그거 막 조인성 선수도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청주구장에서. 네, 청주구장이었나요? 네. 그 경기 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뭐 진짜 유현님도 또 상대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없었어 나는. 아, 그때는 없으셨나? 네. 그때는 거기에 없었어. 내가 언제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 전이면은 그날 시합 못 뛴 거고. 네네. 후면은 SK 있을 때니까 못 만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인성형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막 엄청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삼진 4개인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 하셨던 장면들이 또 하이라이트로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공하고 배트하고 이만큼씩 차이가 나. 이렇게 지나가고 막 배트가 지나가고 공 지나가고 네.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었었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절 LG랑 지금 LG는 또 너무 다르다. 그렇죠. 이 지금 사실은 뭐 디펜딩 챔피언으로 만나는 이 LG 타선은 과연 어떤 모습을 류현진 선수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때가 빠따는 더 좋았어. 그래요? 이진영, 정성훈, 이병규, 박용택 다 있었지. 진짜로. 그때가 그때인가? 빅5 시절인가요? 이태근 선수 이병규. 그때야. 아. 그 시절이니까 빠따는 사실 그때가 더 좋았었지 뭐. 2010년 5월 11일. 아, 그죠? 네. 그때 그 시절 류현진과 또 지금은 류현진도 다르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사실 전성기에서 살짝 더 내려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LG 트윈스는 올라오고 류현진 선수 살짝 이제 내려왔을 때 붙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그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개개인이 괴물이던 시절이죠. 뭐 그 당시 LG는 그치.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 MLB를 경험한 류현진도 무르익었겠지요. 시니컬 토치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무르익었다라는 거 그렇죠. 타자를 상대하는 방법을 좀 더 깨닫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위력이 좀 컸던 거고 구위가 정말 좋았던 거고 이제는 구위보다는 커맨드라든지 요리를 다양한 하는.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궁금하다. 솔직한 얘기로 이번 개막전 경기는 그 경기를 볼 것 같아. 그쵸. 류현진 선수 경기 볼 것 같아. 네. 근데 갑자기 뭐 티빙에서 봐야 된다 이러면 나는 못 보는 거야. TV로 보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텔레비전으로 보세요. 텔레비 있는 대로 가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아 타이거즈의 또 이 비밀병기 새로 또 비밀병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는 이제 김태견 선수 두산 베어스 김태견 선수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최대 수확 이제 프로 3년차 내야수 윤도현 선수를 캠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는 소식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범호 감독 이번 캠프의 의미 중 하나로 뎁스 강화를 꼽았는데요. 그 바탕이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윤도현 선수입니다. 이범호 감독 사실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감독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있는 선수들이야 워낙에 또 베테랑이고 또 지금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새 얼굴을 발굴해내야 되는 과제를 떠안았단 말이죠. 거기 이제 윤도현 선수가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광주제일고 졸업했고 2022년 신인 2라운드 전체 15순위에 지명이 됐습니다. 김도영 선수와 함께 광주지역 최고 내야수 자리를 다퉜었고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김도영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윤도현 선수가 지금 스프링캠프 때 엄청 뭐 잘한 것 같아요.
타율도 4할 6푼 1위, 연습 경기에서 때려낸 홈런 3개 중 2개를 홀로 책임지면서 장타율도 1.154, 출루율도 4할 6푼 1위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님? 저는 한 1, 2년? 조만간에 김도영, 윤도현 이 두 선수가 기아 내야를 책임질 오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김도영 선수는 냉정하게 보면은 대체 불가 선수죠. 그렇죠. 네, 이미 대체 불가 선수고 윤도현 선수도 지금 포지션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시범 경기인가 아니면은 윤도현 선수가 시범 경기 아니면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도중에 뭐 김도영 선수하고 부딪혀서 아마 부상당했나 그래서 아마 좀 그 재활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당시에는 김도영 윤도현이 완전 양대 산맥이었죠. 네, 네 광주 지역 광주 지역이고 네. 양대 산맥이었는데 기량으로만 놓고 보면 김도영 선수 못지 않아요. 윤도현 선수도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실전에서 네. 정규 시즌 때 만약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지금은 어찌 됐든 뭐 연습 경기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덜한다고 그렇죠. 보면 네. 이제 시즌이 되면은 좀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뭐 걱정 고민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돌비수님이 일단은 3루에는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2루에는 이제 김선빈이 있다. 그러니까 내야에 확실한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백업 유틸리티로 사실 윤도현 선수도 뭐 2루수, 3루수, 유격수까지도 다 소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기회가 나는 거를 또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원님이 저는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MVP로 또 선정이 되더라도 이제 정규 시즌 때 진짜 관 관중들 만원 관중일 때 함성 와 들릴 때 그때 타석에 들어서서 자기 거 보여주기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셨던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아마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보면은 아마 팬들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죠. 이거 이게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뭐 캠프 MVP, 시범 경기 타격왕, 시범 경기 홈런왕 이런 타이틀을 그해 받고 시작을 하는 선수치고. 정규 시즌 때 제대로 된 선수가 잘 없어요. 드물죠. 그죠? 네. 특히나 공격 쪽에서는 가장 좋았던 그 컨디션이 그 상황에서 나와 버린 거야. 이게 이 사이클이 반드시 다운이 돼요. 타격감은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네. 다운해. 사이클. 이정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이병규 코치도 마찬가지고 다 떨어지는 그 시기가 와요. 무조건 와요. 아무리 자기가 그냥 뭘 물고 뜯고 잡아도 안 돼. 그 시기가 와. 근데 또 반대로 이 업이 되는 그 시기도 또 와.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시범 경기 때 오는 거냐. 캠프 때 오는 거냐. 이 차이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론 좋은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출발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게 오히려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수들. 아하. 그래서 너무 그거에 뭐 캠프 MVP도 누구 이거에 너무 그렇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일단 뭐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범 경기에서 눈도장을 받고 뭔가 그래야지만 정규 시즌에도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컨디션을 끌어올려요. 사실 메이저리그도 똑같거든요. 그쵸, 시범 그쵸. 경기 때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뭐 캠프 초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보여줘야 되니까 뭐 페이스 조절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 시즌 시작하면 다소 또 타격감이 내려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윤도현 선수 캠프 연습 경기에서는 2루수와 3루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뭐 3루수 김도영,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 선수의 출전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윤도현 선수가 또 뒤를 받쳐준다면 세대 교체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이 뎁스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전 선수 중에 누구 하나가 부상 당하면 갑자기 또 성적도 이 고꾸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윤도현 선수 잘할 거라고 봅니다. 저 그 기아 타이거즈 TV에서 그 유튜브 중계 봤어요. 네네. 롯데랑 할 때 박세웅 선수 그 밀어가지고 홈런 치고 그렇죠. 할 때 보면은 이게 밀어서 홈런을 칠 정도라면은 타격 기술이 자기 게 있는 거예요. 이 선수는 자기 게 있는 확실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가 가장 좋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초반에 뭐 한 10타석 들어갔는데 뭐 10타수 3안타, 14타수 4안타 이렇게 치면은 아마 그 자신감이 시즌 끝날 때까지 쭉 갈 텐데 이어지는데, 뭐 9타수 1안타, 11타수 2안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또 언제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범호 감독이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어떻게 좀 없애주느냐. 네. 이거는 코치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감독이 선수한테 직접 얘기해줄 때가 선수는 받아들일 때 더 크다는 거죠. 그거는 코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총책임자인 감독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이게 다르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도 올해 또 나를 쓰실 이렇게 이렇게 쓰실 생각이 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듣고 가는 거랑 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즌을 준비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렇죠. 얘기.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도현 선수는 백업 유틸리티로 일단은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뭐 시즌 들어가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때 초반에 뭐 몇 경기 정도 이렇게 기회를 받을 때 뭔가를 보여준다면 금방 자신감 얻고 궤도에 또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또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윤도현 선수 지금 뭐 유로하리님께서도 설레발 떨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기대합니다. 윤도현 선수 기대합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그렇죠. 너무 기대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리고 민초사랑님도 신인이 시범경기에서조차 못하면 본경기에서도 써주지 않는 딜레마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무조건 그래서 네. 눈도장이라도 찍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아, 이성규 선수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난 시즌 시범경기 때 홈런왕 해서 기대되니 뭐니 했는데 귀신같이 1할로 귀결됐다. 이런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범 경기나 연습 때 신인 선수들이 보여주면 아, 얘 이 친구는 이런 기량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의 기량은 되는구나. 근데 시즌 때 못 하면은 적응 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뭐 약간 긴장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시범 경기나 캠프 때조차 못 하게 되면은 기량 기회조차도. 미달. 네, 기량 네.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가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연차 선수들은 비록 시즌 때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스프링 캠프나 아니면 시범 경기 때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이 아, 이 선수는 기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1군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써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구단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도현 선수는 뭔가를 일단 보여준 것 같기는 합니다. 스프링 캠프 MVP라는 거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일명 시범 경기는 신입에게 최종 면접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민초사랑님 말씀 정확합니다. 그리고 윤도현이 내야로 진입하려면 황대인이라든지 변우혁과 경쟁해야 하는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황대인 변우혁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이 1루 혹은 이제 뭐 3루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다면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2루 유격수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센터라인도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좀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떤 선수가 이 남은 벤치 자리를 또 가져가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재미로 하는 야구 퀴즈 저희 또 목요일이죠. 이제 이 아쿠아픽 저희가 구강세정기 또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야구 퀴즈 고교 시절 김도영과 함께 광주 지역 최고 내야수로 꼽혔고 올 시즌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MVP로 선정된 기아의 내야수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저희가 알려드렸죠.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르셔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저 이거 어디다 댓글을 달아야 되느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는 커뮤니티 댓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 영상 댓글 아닙니다. 이따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저희가 구강세정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쉽죠? 네, 누구의 띵띵띵의 러브레터, 이 가수, 또 YB 또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힌트 드릴 필요도 없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 또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없음님, 황대인! 얘기해주셨는데, 일부러 해주시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다른 뭐 캠프 MVP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MVP 최희준, 고승민, 두산 MVP는 뭐 김민혁, 김태혁, 하나는 김민우, 김서현, 정은원 뭐 이런 선수들도 쭉쭉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캠프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정규 시즌까지 이 좋은 컨디션,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 그 가장 좋은 뭐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원님? 그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아하. 그거는. 근데 이제 좀 연차가 좀 되고 1군 무대에서도 활약을 오래 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때 오히려 컨디션 뭐 성적이 좋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감독도 알고 코치도 알고. 근데 시범 경기 때 너무 좋아 버리면 네. 너무 좋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9년도에요. 제가 아주 확실히 여기 시범 경기 뭐 홈런 타점 타격 뭐 갈등이야. 그렇죠. 위원님이 뭐 진짜 시범 경기 패영이었잖아요 그때. 다 갈등이야 다. 막 밀어서 홈런 쳐, 뭐 말루에서 홈런 쳐. 뭐 드디어 했어. 터지는구나. 이제 뭐 모든 언론이 뭐 다 이제 나야. 이제 네. 2008년도에 잘했겠다. 이제 2009년도는 뭐 그렇게 시작한다. 무조건 방아놓고 시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때. 폭망. 한 2할 3푼 쳤나? 2할 4푼 쳤나? 아, 이게 또 잘 이해지지가 않나 봐요.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 시즌 초반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잘 안 맞을 때. 이제
오히려 성적이 좋지 못했던 선수들은 편안하게 그냥 하는 것 같고 나도 이제 언젠가 내려가겠지만 이런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기는 했어요. 맞아도 너무 잘 맞으니까. 근데 그게 또 그때 잘 맞을 때도 좀 약간 불안불안하셨었거든요. 그렇지. 그게 그런 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제 경험담이고 그리고 또 경험이 많이 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 장기 레이스 144경기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반에 좀 출발이 좋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분명 야구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단백질로 구입 링크가 있나요? 도모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또 저희 이 운영자님께서 또 연결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로우나이프님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롱님은 또 보는 유튜브마다 다 있으신 듯 그만큼 또 이제 KBO 컨텐츠 관련해서는 또 다롱이 안녕님을 모두 또 통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자주 찾아주시고 저희 메이저리그 방송 저 본진에도 또 요즘에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가지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에 또 단백질로 그 제품 이 링크 눌러 쇼핑 가시면은 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확인해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오랜만에 또 PPL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랜만에 40분에 또 이렇게 딱 끊고 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또 PPL 있다고 합니다. 또 양해해 주시는 분들 또 이제 배려해 주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이 단백질러와 함께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러와 함께하는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